안녕하세요. 그동안에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마치 소풍 가기 아주 좋은 날씨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들리는 한 얘기는 개성공단 폐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에서는 또 여기서 장군 치니까 저건 명군 하고 또 치는 것처럼 저쪽에서는 몇 시까지 다 추방령 나왔어요. 모든 재산은 다 동결한다. 동결하고 사람만 나가라.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성공단 폐쇄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는 자산 동결하고 너희들 다 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장군, 명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졸이 들어가서 장군 할지, 마가 들어가서 장군 할지, 알지 못하죠, 뭐. 예. 아니면 포장이 할지. 아마 포장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여튼 간에 외국 땅에 가서 기업을 활성화하고 재산 모으자고 돈 버는 건 좋은데 외국 땅에 가서 만들어 놓은 모든 자산은 그 나라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 그 개념이 좀 바뀌어져야 돼. 중국 땅에 가서 공장을 차렸다. 그건 누구 거예요? 임신은 한국 사람이 했으니까 한국 사람 그 같지만은 나가 하면은 쫓겨나오는 거예요. 모든 재산 그 뜯어가지고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멕시코에 가서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 어떤 것을 해도 그 멕시코 사람들 거지 내 거 아니에요. 다 그냥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다만 내가 떠나가기 전까지 내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재산권은 저분들에게 다 있어요. 북한 땅에다가 공장 차렸다? 북한 거지. 결코 남한 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나 우리 재산권, 그걸 이제 손해봤다 해가지고 정부를 향해서 손해배상해라. 그리고 또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 아니, 솔직히 당 이름을 대, 더러운 민주당이요. 더러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러운 민주당이요. 오늘 거기에 관계된 분이 혹 여기 계신다면 저를 또 욕하겠죠. 북한 좋아하는 소리만 자꾸 해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모든 것을 받고 처리받고 생활하고 도움받고 국민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도와줘야지 발목 잡기나 하고 있어서는 되겠냐 이거예요. 이때 우리는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 뜻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나는 주님 뜻대로 아버지께서 계획한 바가 있어요. 그 계획한 바가 진행되는데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하나님께서 정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 애당초 만들 때에 난 반대했어. 그걸 만들어 봐야 아무 소용없다. 북한 좋아하는 것밖에 못해진다. 거기에서 뭘 얻어먹으려고 그래. 퍼주고 퍼줘도 계속 뭐 하는 거야? 총질이나 하는 거. 그네들은 뭘 총알 만들어서 우리 쏴라 이거지요. 뭐요? 그건 내가 반대했어. 그건 내 말 안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 내 말 이제 듣는 거예요. 우리 그런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죽도록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